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진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박완서 작가님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에세이입니다. 등단 40년 만에 세대를 뛰어넘는 시대의 이야기꾼 박완서 작가께서 2010년에 이 책을 출간하며 쓰는 일은 어려울 때마다 엄습하는 자폐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시켜 주었다.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뽐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완서 작가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지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당에 나갔다가 이제서야 집안에 들어왔다. 10시 넘은 시간이다. 지치고 배도 고파 들어온 것이지 일이 끝난 건 아니다. 마당 일은 한도 끝도 없다. 집이 교외에 있어 작은 마당을 가꾸고 있는데 꽃나무 몇 그루 심고 나머지 땅은 텃밭을 만들까 하다가 농사에 자신이 없어 잔디를 심었다. 채소를 가꾸는 것보다 잔디가 훨씬 손이 덜 갈 줄 알았다. 또 이왕 단독주택에 살 바에는 잔디밭 정도는 딸린 집에 살아야 할 것 같은 양옥집과 푸른 잔디라는 소녀적부터 꿈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마당이 양지발라 잔디가 잘 된다. 나무 심기, 전지 등 동네 마당 일을 도맡아 해주는 정원사 아저씨도 이 동네에서 우리 집 잔디가 제일 예쁘다고 칭찬을 해준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다고 어디 경연대회라도 나갈 것처럼 점점 잔디에 신경을 써버릇한 게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되었다. 나의 근본이 워낙 시골뜨기라 처음엔 흙장난처럼 즐겁기만 하더니 체력이 떨어질 나이라 해마다 더 힘들어진다. 이른 봄 미처 잔디가 푸르러지기 전에 예서저에서 푸릇푸릇 고개를 고추세우고 올라오는 풀은 틀림없이 잔디가 아니다. 나는 그런 풀을 나도잔디라고 이름 붙이고 가차없이 뽑아버린다. 나도잔디는 저항 없이 잘 뽑히는 걸 보면 착한 풀이다. 나의 노역이 고되지는 건 꽃밭에서 1년초들이 싹트고 잔디도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바로 5월 요즘 같은 계절이다. 클로버들은 잔디 사이에 그들만의 질기고 치밀한 그물망을 만들고 민들레, 냉이, 세금풀, 질경이를 비롯해 이름도 알 수 없는 온갖 잡초들이 하룻밤 새에도 5cm, 10cm씩 자라 여바란 듯이 하얀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악착같이 싸움을 거는 자신이 때로는 민망하고 한심하지만 내 마당을 내가 원하는 미끄림대로 관리하고 싶은 욕망을 어쩔 수가 없다. 잔디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싹트는 풀의 종류는 해마다 늘어나고 다양해진다. 아무리 잡초라 해도 이 땅의 사냐에서 번식하던 것은 낯설지 않은 법인데 그렇지 않은 신종 잡초도 많다.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온갖 잡새들이 산에서 내려와 마당에서 놀다가는 일이 많으니 그것들의 배설물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국적인 잡초는 아마도 먼 나라에서 불어온 바람, 특히 황사바람을 타고 오는 게 아닐까? 몇 마리를 날아와서 하룻밤새에 꽃까지 피우는 생명력이 경이롭고도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 끝없는 노동에 맥이 빠지면서 내가 졌다. 잊지도 않은 백기를 들고 마당에 벌렁 들어누워 버린 적도 있다. 잔디밭에 등을 대고 누우면 부드럽고 편안하고 흙 속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꼼지락대는 것 같은 탄력이 느껴진다. 살아있는 것들만이 낼 수 있는 이런 기척은 흙에서 오는 걸까 씨앗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아니 둘 다일 것 같다. 흙과 씨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적이 많다.
씨를 품은 흙의 기척은 부드럽고 따숩다. 내 몸이 그 안으로 스밀 생각을 하면 죽음조차 무섭지 않아진다. 흙은 아무거나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틈만 있어도 흙은 푸른 생명력을 토해내고 만다. 대문에서 집 현관문까지는 경사가 서 있어서 돌계단을 깔았는데 집 지은 지 10년이 넘는 동안에 돌과 돌 사이의 이음새를 바른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데가 생겼다. 그 사이에서도 풀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 돋은 풀들은 연약한 외떡잎 풀이더니 해마다 그 종이 다양해져서 쌍떡잎 식물도 돋아나고 작지만 꽃까지 피는 것도 생기며 돌이 점점 삐딱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사실 그 사이에서 돋아난 푸른 것들이란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소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생명있는 것들의 힘은 비록 영양실조에 걸렸을 망정 큰 돌을 움직이는 괴력이 되기도 한다. 생명있는 곳은 바람의 형태로든 먼지의 형태로든 흙이 모여들어 씨앗과 합력한다. 돌계단의 이음새가 점점 더 넓어져 안전을 위협하게 되자 금년에 집을 손보면서 돌을 바로잡고 틈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바르도록 했다. 이 땅의 사냐를 사통오달 굴을 뚫고 길을 내느라 단단히 포장한 아스팔트 길 밑의 흙 속에는 얼마나 많은 씨들이 흙의 입자만큼이나 무수한 씨들이 100년 혹은 1000년 혹은 싹틀 날만 기다리고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인간이 크게 못할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괜히 두렵고 뒤숭숭하다. 그렇다고 흙이 아스팔트야 들고 일어나겠는가? 요새처럼 흙의 생명력이 왕성할 때는 잡초뽑기 말고도 수시로 마당이 나를 불러댄다. 1년초도 적당한 간격으로 솎아줘야 하고 심지 않았는데도 건강하게 영역을 넓혀가는 머위, 돈나물 등 식용할 야채를 거두기도 한다. 다 나에게 맞는 육체 노동을 시키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고마운 흙 장난이다. 아침 일과처럼 습관적으로 마당에 나갈 때는 모자도 쓰고 면장갑도 끼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책 읽고 글 쓰다가 머리도 쉴 겸 몸도 풀 겸 마당에 나갈 때는 맨손이다. 맨손으로 나갔다고 할 일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다. 맨손으로 흙을 주무르다가 들어오면 손톱 밑이 까맣다. 외출할 일이 있으면 정성들여 손을 씻지만 대강 씻고 무심히 외출할 적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면 열심히 내 손을 테이블 밑으로 감추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상상력으로 비죽비죽 웃음이 나온다. 며칠만 나의 때 묻은 손톱을 간직하면 열 손가락 손톱 밑에서 푸릇푸릇 싹이 돋지 않을까. 내 손톱 밑에 낀 것은 단연 때가 아니라 흙이므로 매니큐어 대신 손끝에 푸른 싹이 난 열 손가락을 하늘 향해 높이 쳐들고 도심의 번화가를 할보하는 유쾌하고 엽기적인 늙은이를 상상해본다. 마당 가꾸기는 내 집 마당이라는 소유욕과 이웃집 마당보다 더 예쁘고 가지런하고 싶은 일방적인 경쟁심 때문에 고달프지만 그것도 노동이라고 그 후의 휴식은 감미롭다. 집 앞이 바로 숲이다. 숲이 1년 중 가장 예쁠 때가 이맘때다. 매해 보는 거지만 5월의 실록은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고 눈부시다. 실록의 빛깔도 수종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순전한 녹두색도 있고 갈색이나 보라색이 도는 연녹색도 있고 젖빛이 도는 건 아마도 아카시아일 것이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원근과 수종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이고 살랑이는 모습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한결같이 몽실몽실 부드럽고 귀여운 꼭 아기 궁둥이 같은 게 5월의 나무들이다. 내 소유가 아니어서 욕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자유와 평화, 그게 바로 사경의 묘미 아니겠는가.
내가 더 늙고 힘에 부쳐 우리 마당이 볼품없는 쑥대밭이 된다 해도 저 수포의 사계절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노후에 빌려보는 경치가 아름다운 집에 산다는 게큰 복이다 싶다. 창가에 앉아 빌려보는 경치로 눈을 씻고 마음을 씻고 그래도 몸담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일도 대강은 알아두어야 할것 같아 마지못해 신문을 펴든다. 신문의 정치 사회면은 단박 나의 숲속의 평화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여야가 편가르고 흩어졌다 모였다 하며 서로 제가 옳고 제가 잘났다고 우기는 건 선거철마다 있는 일이다. 선거철만 지나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정치인이 한 약속도 그가 여였는지 야였는지도 잊어버리고 생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걸 믿기에 그들이 헛된 약속을 남발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번번이 속는 걸 알면서도 변화의 약속이 지루한 일상에 활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싶을 만큼 선거는 오락적인 측면이 강하다. 정치판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 오락처럼 즐길 수 있는 편리한 심장이라 해도 천안함 사건을 비켜갈 수는 없다. 젊은 죽음에 대한 애통한 마음도 쉬 가라앉지 않거니와 그 사건에 낀 우리의 입장, 주변 국가 강대국의 태도, 북에 대한 의구심과 적개심, 그 정당한 분노조차 자제해야 할것 같은 그래도 전쟁만은 피해야지 하는 마지막 평화주의. 남들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나의 평화주의는 전쟁에 대한 공포의 다른 이름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나의 평화주의는 부끄럽게도 진상까지도 피해가고 싶을 만큼 비겁한 것이기도 하다. 금년은 또 경인년이다. 나에게는 그냥 경인년이 아니라 또 경인년이고 또 경인이기 때문에 내 생전에 또 전쟁을 겪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6.25가 난 해도 경인년이었으니 꽃다운 20세에 6.25 전쟁을 겪고 어렵게 살아남아 그 해가 회갑을 맞는 것까지 보았으니 내 나이가 새삼 징그럽다. 또 지겨운 건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물 줄 모르고 도지는 내 안의 상처이다. 노구지만 그 안의 상처는 아직도 청춘이다. 그 해의 5월도 아름다웠다.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5월이었다. 교정의 라일락 향기가 숨막히던 5월에 나는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때 학제로는 중학교가 6학년까지 있었으나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였다. 어떻게 해서 졸업을 5월에 할수 있었나? 다들 의아해하지만 그 또한 우리 학년만의 특혜였다. 우리는 중학교 재학 중에 해방을 맞았고 해방된 달이 8월이어서 다음에 봄에 진급을 시키지 않고 1년 있다가 9월에 진급을 시켰다. 식민지를 벗어난 독립군에 맞는 국정교과서나 커리큘럼이 정해지기도 전 단지 해방되었을 뿐인 혼란기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후몇년 동안은 8월을 학기 말로 하고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그게 미국식 학제라고 하니 뭐든지 미국식을 좋아할 때라 그대로 고정되는 줄 알았는데 종전대로 봄 학년도로 환원한다고 했다. 벼랑간 그렇게 하면 그의 학년은 너무 짧아지니까 그 과도 조치로 그 해만 5월을 학기 말로 했던 것이다. 졸업식도 5월에 있었고 대학 입시도 5월에 이미 치르고 나서 합격된 뒤였으니 근심 없이 마냥 들뜨고 행복한 졸업식이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좋은 계절이 졸업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대학 입학식은 6월 초에 있었다. 대학로도 눈부신 6월이었다. 그러나 1950년 6월이었다. 하필이면 왜 5월 졸업식이었을까는 굉장한 행운이었지만, 하필이면 왜 50년 6월이었을까는 무서운 재난이었다. 입학식 치르고 며칠 다니지도 않아 6.25가 났다.
집안 남자들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 굶주림, 폭격과 기총소사, 혹한의 피난길, 그 와중에서도 좌냐 우냐 하는 이념에 따라 혈육과 가정이 분열하고 이웃과 친척, 직장 동료끼리도 서로 헐뜯고 고발하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사람나고 이념난 게 아니라 이념이 인격이나 사람다움 위에 군림하던 전후의 공포 분위기, 이청준의 소설에도 나오는 전기불 뒤의 어둠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다짜고짜 우리 얼굴에 불빛을 쏘아대며 빨갱이인지 반동인지를 묻는 오만한 신문자.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던 시기를 거치며 잃어버린 내 정체성, 고달픈 소녀 가장을 거쳐서 안착한 사회의 외풍을 막아줄 남자와의 무탈한 결혼생활, 베이비붐 시대가 이 땅의 가임 여성에게 부과한 역사적 사명인 양 대책 없는 다산, 화목한 가정, 남들은 다 팔자 좋다고 알아주는 이러한 결혼생활이 문득문득 나를 힘들게 했다. 속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끝만 빌려 입는 비단 옷으로 번들어러하게 꾸민 것처럼 자신이 한없이 뻔뻔스럽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졌다. 실제적인 가슴의 통증으로 비명을 삼킬 때도 있었고 어디 남 안 듣는 곳에 가서 실컷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뭉쳐 병이 될 것 같은 적도 있었다. 내가 가정적으로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전후의 가난을 딛고 경제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전쟁 때 죽은 이들도 전사자 얼마 얼마, 민간인 희생 얼마 하는 통계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였다. 잘 살아보자는 민족적 여망은 자식도 남편도 가슴에 묻기보다는 통계 숫자 안에 안착을 시켰다. 나 혼자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바로 그 점이 더 괴로웠다. 내 피부치가 나에게 특별한 것처럼 죽어간 내 피부치는 각자 고요하고 특별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만의 세계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도 바꿔치기 할 수도 없는 그들만의 우주였다. 하나의 생명의 소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주의 소멸과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몇백만 분의 일이라는 숫자 안에 도매금으로 넘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피부치만은 그 도매금에서 빼내어 개별화시키고 싶었다. 몇백만 분의 일이라는 죽은 숫자에다 피를 통하게 하고 싶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치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누가 들어주건 말건 외치지 못하면 억울한 죽음을 안매장한 것 같은 죄의식을 생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외침으로써 위로받고 치유받고 싶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소설이라는 걸 써보게 되었고 비교적 순탄한 작가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치유받고 위안을 얻은 것처럼 느낀 것도 사실이다. 6.25의 경험이 없었으면 내가 소설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나도 느끼고 남들도 그렇게 알아줄 정도로 나는 전쟁 경험을 줄기차게 울거먹었고 앞으로도 할 말이 얼마든지 더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곤 한다. 지금도 문학 강연 같은 걸 하게 될 때는 소설이 지닌 이런 미덕, 쓰는 이와 읽는 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안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 말하곤 한다. 나는 내가 소설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소설가인 것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치 허세를 부린 것처럼 뒷맛이 허전해지곤 한다. 내가 당초에 되고 싶었던 건 소설가가 아니었다. 다만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무엇이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였다. 당시만 해도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었을 뿐 졸업하고 뭐가 되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가 아니었다.
어느 대학 어느 과가 더 출세에 유리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었다.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지성을 길러내는 데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었다. 특히 인문대가 그러해서 우리는 인문대를 대학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며 기고만장했었다. 오죽하면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불렀겠는가. 그만큼 잡스러운 욕망이나 더러운 실리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면이 강했다. 막 대학 문턱에 들어선 소년생들에게 대학은 진리와 자유의 공간이었고 망관의 책이었고 그 안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문장이었고 지적 갈증을 죽여줄 명강이었고 사랑과 진리 등 온갖 좋은 것들이었다. 나는 그런 것들로 나만의 아름다운 비단을 짤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막 배틀에 앉아 내가 꿈꾸던 비단은 한 뼘도 짜기 전에 무참히 중턱을 잘리고 말았다. 전쟁은 그렇게 무자비했다.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다른 인생을 직조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당초에 꿈꾸던 비단은 아니었다. 내가 꿈꾸던 비단은 현재 내가 실제로 획득한 비단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못 가본 길에 대한 새삼스러운 미련은 노망인가 집념인가 올해가 또 경인년이기 때문인가 5월이란 계절 탓인가 6월이 또 오고 있기 때문인가 나는 누구인가 잠안 오는 밤 문득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물은 적이 있다. 스무살의 성장을 멈춘 영혼이다. 80을 코앞에 둔 늙은이다. 그 두 개의 나를 합치니 스무살의 성장을 멈춘 푸른 영혼이 80년 된 고옥에 들어앉아 조용히 붕괴의 날만 기다리는 형국이 된다. 다만 그 붕괴가 조용하고 완벽하기만을 빌 뿐이다. 내 시의 귀향. 친정 쪽은 휴전선 이북이고 시댁 쪽은 대대로 서울 수도 사대문 안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은근히 어스대는 서울 토박이라 명절이 되어도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다. 금년엔 좀 덜했지만 추석 때마다 전국의 도로란 도로가 엄청나게 정체하는 광경을 TV로 보며 돌아갈 곳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아이들한테까지 그것으로 생색을 내곤 했다. 마치 집 없는 거지가 나머지 불타는 걸 고소하게 구경하며 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집이 없어 불날 걱정 안 해도 좋으니 얼마나 좋으냐?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했다는 옛날 얘기 속의 거지 아범처럼 말이다. 마당에서 한때 하늘을 뒤덮을 듯이 무성하던 나무들이 작은 바람에도 우수수 잎을 떨구고 있다. 흙에서 난 것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건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사람도 설령 나고자란 데가 흙을 밟을 수 있는 시골이 아니라 해도 추석이 되면 조상의 묘나 집안내의 연로한 어른들을 찾아뵙고 눈도장이든 몸도장이든 찍고 와야 사람 사는 도리를 다한 것처럼 편안해진다. 이제 많이 살아 친인척 간의 제일 연장자가 됐으니 가만히 앉아서 자식들이나 손자들을 맞는 입장이 됐다고 해도 도리를 못 다한 것 같은 아쉬움이 어찌 없겠는가. 아니, 그건 도리가 아니라 그리움일 것이다. 저 지는 잎들이 어찌 섭리만으로 저리도 황홀하고 표표하게 몸을 날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숨길 어른이 없어졌다는 건 이승에서의 가장 처량한 나이다. 만추처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쓸쓸함, 내 정수리를 지그시 눌러줄 우더러니 없다는 허전함 때문이었을까. 예년에는 한 번 가던 추석 성묘를 올해는 두 번 다녀왔다. 한 번은 벌초를 겸해 대가족을 이끌고 다녀왔고 며칠 있다 왠지 혼자 가고 싶었지만 차 없이 갈 수 없는 곳이라 운전자만 데리고 갔다.
남편과 아들이 잠들어 있는 천주교 공원 묘지이다. 왜 혼자 오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이 먼저 간 지 여러 해가 지났건만 갈 때마다 가슴을 내는 듯 아프던 데가 이상하게 정답게 느껴지며 깊은 위안을 받았다. 지대가 높아 전망이 좋은데도 산꼭대기가 아니고 골짜기라 우리 동네처럼 아늑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규격화된 작은 비석도 마음에 들었다. 비석엔 내 이름도 생년월일과 함께 새겨져 있다. 다만 모란 날짜만 빠져 있다. 나의 사후 내 자식들은 큰 비석이나 아름다운 비명을 위해 고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긴 어떤 무덤도 잘난 척하거나 돋보이려고 허황된 장식을 하지 않는 평등한 공동묘지이다. 그래도 우리들 것보다 조금만 더 큰 봉분과 비석을 가진 김수환 추기경님의 묘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도 저승의 큰 백이다. 다만 차도에서 묘지까지 내려가는 길이 가파른 것이 걱정스럽다. 운구하다가 관을 놓쳐 굴러떨어지면 혹시 저 늙은이가 살아날까봐 조문객들이 혼비백산할 테고 그건 아마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마지막 농담이 되겠지. 실없는 농담 말고 후대에 남길 행적이 무엇이 있겠는가. 10여 년 전 고 정조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최초로 휴전선을 넘어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역사적인 장관에 크게 감동했지만 될 수 있으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정 회장은 정 회장님답게 고향에 갔지만 나는 내식으로 고향에 가고 싶다. 완행 열차를 타고 개성역에 내리고 싶다. 나홀로 고개를 넘고 넓은 벌을 쉬엄쉬엄 걷다가 운수 좋으면 지나가는 달구지라도 얻어 타고 싶다. 아무의 환영도 주목도 받지 않고 초라하지도 유난스럽지도 않게 표표히 동구 밖을 들어서고 싶다. 계절은 어느 계절이어도 상관없지만 때는 일몰 무렵이면 참 좋겠다. 내 주름살의 깊은 골짜기로 신사남 대신 우수가 흐르고 달라지고 퇴락한 사물들을 잔인하게 드러내던 광채가 사라지면서 사물들과 부드럽게 화해하는 시간. 나도 내 인생의 허무와 다소곳이 화해하고 싶다. 내 기억 속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해도 어느 조촐한 퇴마루 깨끗하게 늙은 노인의 얼굴에서 내 어릴 적 동무들의 이름을 되살려낼 수 있으면 나는 족하리라. 그분이 철통 같은 분단의 장벽을 뚫고 낸 물꼬는 마침내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까지 이어졌고 나도 금강산 관광까지는 다녀왔지만 개성 관광엔 저항을 느꼈다. 어떻게 고작 6, 7km밖에 선영에 있는 고향 마을을 놔두고 개성 구경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성 관광을 제안받았을 때 나홀로 경로 이탈을 해서 고향 마을 박석골에 다녀오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보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난 세상은 연륜으로도 머리로도 사랑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 못할 것 같은 천지였다. 나는 다만 바퀴 없는 이들의 편이다. 이 글은 지난해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으면서 경험한 기이한 추위에 관한 서술일 뿐 서평은 아니다. 늦추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여느 해보다도 따뜻하다. 겨울이 춥지 않으면 해충들이 월동을 해서 다음에는 농작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노인네들의 걱정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 사람 살 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대재앙의 예고 앞에서는 한낱 사소하고 진부한 구실한 그림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다. 기상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동의하는 이상 난동이나마 시작되기 전이었으니 아마도 달력상으로는 만초에 해당하는 계절이었을 것이다. 남한산성을 읽게 된 것은
지금 사는 땅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엔 송파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 거기 사는 동안에 올림픽 공원이 새로 생겼지만 내가 자주 바람 쐬러 가던 곳은 남한산성이었다. 걸어가기엔 버거운 거리였지만 같은 단지에 사는 딸네 차를 이용하면 잠깐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여서 시골이라는 느낌과 근린 공원 같은 친근감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었다. 남한산성 말고도 책에 자주 나오는 송파 나루나 와보, 삼전도가 나의 행동 반경 안에 드는 친숙한 지명이었다고 해도 병자호란의 지역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삼전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따위 비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면 그뿐이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꿀릴 것이 없는 경제대국이 돼가고 있는데 그 옛날의 대국의 왕인지 칸인지한테 당한 굴욕쯤 나 몰라라 해도 그만이었다. 역사의식이 없기로 치면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더했다. 집에서 가까운 잘 보존된 자연은 아파트에 사는 답답함에 큰 위로가 되었다. 자꾸자꾸 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돼가는 주위 환경을 보면서 남한산성도 사적지만 아니었으면 저 꼴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거기 광대한 지역을 잘 조성된 산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크나큰 축복처럼 여기기까지 했다. 이웃한 딸내서 손녀가 태어나고 그 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주말이면 딸내와 어울려 남한산성을 더 자주 가게 되었다. 아파트에서 태어난 아이라 열린 자연이 아닌 성곽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한정된 자연 안에 풀어놓고 바라보면 안심이 되었다. 봄, 여름, 가을 없이 자연은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고 아이는 어떤 꽃보다도 예쁘게 자랐고 시냇물 소리보다 더 즐겁게 웃었다. 나도 따라서 자주 웃었다. 내가 다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웃음을 웃게 될 줄이야. 아마 외아들을 잃은 지 3년쯤 될 무렵이었을 것이다. 참척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앞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웃음을 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잃은 기둥에 비해 그 아이는 겨우 콩 꼬투리만 하였으나 생명의 무게에 있어서는 동등했다. 생전 위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 새로운 생명에 의해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산성에 들어갈 때는 성남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하남쪽으로 난 문으로 나왔다. 마방집이라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 위함이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초라하고 작은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다. 우리는 그 집의 된장찌개가 있는 기본 식단에다가 장작불에 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따로 시켜 먹는 소박한 입포강으로 그날의 가족 나들이를 행복하게 마감하곤 했다. 그 집 방들은 칸살도 작거니와 방문도 도리가 낮고 문지방은 높아서 키가 크지 않은 사람도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야 했다. 계절에 따라서는 툇마루 도리에 메주가 매달려 있을 적도 있었다. 잘 뜬 메주의 꼬랑한 냄새가 마방집이라는 그 집의 예스러운 이름과 잘 어울려서 그랬던가. 남한산성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말탄 선비거나 짐실은 장사꾼이거나 영남 어디매쯤에서 길 떠난 사내들은 험한 새를 넘고 들을 지나 송파나루를 눈앞에 둔 이곳에서 비로소 마음 놓고 말도 먹이고 벗은 벗고 발도 씻었으리라. 꼬랑내가 살짝 섞인 공기가 남한산성의 순수한 공기보다 오히려 감칠맛이 있었다. 소설 남한산성을 읽으면서 우선 반가웠던 건 내가 놀던 마당이나 다름없이 친근한 지명들이 역사의 무대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읽으면서 나에게 실감나게 다가온 것은
세수 나쁘게 하필 그때 왕이 된 임금의 권해도 아니었고 조정에 넘치는 말도 아니었고 성을 지키는 병사나 성한 백성들의 고초도 아니었다. 주의였다. 처음엔 마음이 시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시렸다. 아직 겨울의 문턱에도 못 미친 만추였고 이상난동이 예상되는 따뜻한 가을이었으니 그건 올해의 추위가 아니라 병자년의 추위였을 것이다. 아침잠이 없는 늙은이의 습성에 따라 새벽부터 아침낮을까지 아마 사흘 걸려서 그 책을 다 읽었을 것이다. 그동안 내내 춥고 서러웠다. 독감의 징조처럼 기분 나쁜 한기에 이불을 뒤집었으면 서러움이 목임에게 복받쳤다. 김훈의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이 냉정한 단문이 날이 선 얼음 조각처럼 내 살갗을 저미는 것 같았다. 그건 결코 관념이 아니라 실감이었다. 병자년 추위는 기어코 나에게 감기까지 가져왔으니 말이다. 그때 든 감기는 집요하게도 석 달이나 갔다. 물리적인 어떤 가열로도 데워질 수 없는 그 혹독한 추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을 책의 말미에서 비로소 유추해낼 수 있었다. 내가 겪은 이상하도록 집요한 추위는 병자년 추위가 아니라 경인년 일사후퇴 당시의 추위였던 것이다. 일사후퇴는 양력으로 치면 51년이지만 음력으로는 아직도 경인년이었다. 인조임금도 음력으로 병자년 서달에 남한산성에 들어가 그 이듬해인 16년 정월 금음 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했다. 그동안 임금은 성안 행궁의 불뗀 온돌방에서 꿩고기도 잡수시고 밴댕이젓도 드셨겠지만 성안에도 못 들어가고 남쪽으로 피난도 못 가고 남겨진 백성들의 고초는 오죽했겠는가. 추위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땅이지만 제 나라 조정이 없는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청국군의 유린과 약탈,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버림받은 외로움과 분노였을 것이다. 경인년 겨울에다가 병자년 겨울을 대입시킬 수 있는 건 날짜 말고도 또 있었다. 그건 청국군과 중공군의 동일시였고 그게 아마 더 중요했을 것이다. 6.25 때는 안전체로 고스란히 당한 서울 시민들이 일사후퇴 때는 그 엄동설안에 서울을 완전히 공동화시키고 남으로 피난을 간 것은 여름의 악몽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공군이 쳐들어온다는 새로운 공포 때문이었다. 좋은 권력이건 나쁜 권력이건 약한 정부건 강한 정부건 개인이 자기 국적의 국가 권력 밖으로 내던져진 기분이 어떠한 건지 그 외로움과 공포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땅의 구속을 벗어나 지구를 미어파귀 훨훨 바람처럼 떠돌고 싶어도 여권이라는 조국의 보증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인년 여름 석 달 동안 적치하에 있었던 서울을 수복한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공들여 한 작업이 시민증과 도민증의 발급이었다. 그전에는 평민들에게 따로 신분증이라는 게 없었다. 초기의 발급 목적은 양민 보호보다는 간첩이나 부역자 색출이 주 목적이었던 것 같다. 심사가 까다로워 부역자로 의심받거나 고발이라도 들어오면 시민증 받기가 어려웠다. 그 무렵 중공군의 참전으로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유엔군이 작전상 후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서울 시민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권력자나 부자들이 먼저 서울을 떴다. 그들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트럭에다 아예 이삿짐처럼 가재도구를 싣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 식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할 자격도 없었다. 가장인 오빠가 6.25 때 부역한 혐의로 그때까지 시민증이 나오지 않아 꼼짝 못하고 있었다. 시민증이 곧 생명줄인 시대였다. 그게 없으면 즉시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빨갱이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우리 식구는 좌불안석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나는 나 혼자라도 식구들을 버리고 피난을 가버리고 싶은 불온한 욕망으로 몰래몰래 작은 가슴을 자글자글 졸이며 점점 전운이 짙어가는 나날을 견디었다. 한강에 얼어붙은 엄동설안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서울시민은 모조리 남으로 피난을 가라는 후퇴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오빠에게 시민증이 발급되었다. 오빠의 족쇄가 풀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안에 내린 재앙은 그때부터였다. 우리가 신나게 피난짐을 싸는 사이에 오빠는 전쟁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 볼일 보러 갔다가 극이 주둔한 군부대에서 일어난 오발 사건으로 양쪽 다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 학교 건물에 잠시 주둔했던 군대는 부상자를 근처 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조치를 받게 하고 남쪽으로 철수했다. 그때 우리 식구는 오빠 내외와 연년생 조카 둘과 엄마와 나 여섯 식구였다. 엄마와 올케는 아기를 업고 가야 하니 가벼운 보따리나 이게 하고 오빠와 내가 이부자리 양식 등 피난 보따리를 지든지 매든지 운수 좋으면 손수레라도 하나 장만에 둘이서 끌고 밀든지 하려든 그럴듯한 피난 행렬의 구도는 수습할 수 없이 산산조각이 났다. 군에서 오빠를 입원시킨 병원은 구파발 국도변에 있었다. 지금도 일사후퇴라고 불리는 마지막 후퇴령이 떨어진 날 시골 의사도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병원이 면한 국도에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세를 관망하던 시골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달구지나 리어카를 끌고 혹은 지게를 지고 아이를 업고 걸리고 나무로 나무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군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피난을 촉구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늘의 명령처럼 지엄했다. 가다 죽더라도 피난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오빠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짐, 나의 족쇄가 되었다. 바퀴 없이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짐이었다. 바퀴나 지게로 식구를 나르는 사람보다도 단신으로 걸어서 가는 피난민이 더 부러웠다. 나도 오빠만 없다면 우리 식구만 벗어날 수 있다면 저렇게 월월 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우리도 어찌어찌해서 바퀴 달린 손수레를 하나 구할 수 있었다. 오빠를 태우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사투를 벌였지만 짧은 겨울 해가 저물 무렵 겨우 무학재 고개를 넘고 나서 부실한 손수레는 바퀴가 빠지면서 내려앉았다. 구파발에서 무학재 고개를 넘기까지 나의 힘을 지탱해준 나의 희망,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얼어붙은 한강이었다. 한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 빠져 죽어도 좋았다. 풍문으로 한강은 꽁꽁 얼어붙은 걸로 되어 있었다. 역시 풍문으로 들리는 중공군의 만행은 시시각각 그 잔혹도를 더해갔다. 내가 거기까지라도 오빠를 밀고 올 수 있었던 건 내 힘 반 중공군에 대한 공포감 반이었을 것이다. 손수레 바퀴가 장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 달아나면서 오빠가 천근의 무게로 땅바닥에 내려앉자 내 머리에 전광석화처럼 떠오른 생각은 차라리 잘됐다. 나 혼자만이라도 이 재수 더럽게 없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생각이었다. 나 혼자만이라면 얼마든지 그날 안에 한강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식구들의 철석 같은 믿음은 나에게 차마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바퀴가 빠진 자리에서 가까운 가난한 동네에서도 제일 허술한 빈집에 우리 식구가 스며든 그날 밤 사이에 서울은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텅 빈 도시가 되었고 다음 날 밤을 틈타 인민군과 중공군은 점령군답지 않게 소리 없이 이 도시로 스며들었다. 그 집은 허술했으나 우리 식구의 몰골이 훨씬 더 남노했으니 우리는 그 집에 감사해야 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이 도시에서 우리의 존재가 들키는 게 두려운 나머지
물도 떼지 못하고 따라서 밥도 짓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에 그 많은 피를 흘린 오빠에게 따순 밥 한 숟갈 못 먹이고 얼음장 같은 냉골에서 추위에 떨며 생사를 쉽게 해야 했다. 어떻게 그런 모진 추위가 다 있었을까? 그 추위는 그 후에 우리에게 닥친 온갖 고난의 역전까지를 얼어붙게 하는 무서운 추위였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나는 날짜별로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 겨울의 추위가 냉동보관시킨 기억은 마치 장구한 세월을 냉동보관된 식품처럼 썩은 것보다 더 기분 나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건 기억이 아니라 차라리 질병이다. 기억 중 나쁜 기억은 마땅히 썩어서 소멸되어야 하고 차마 잊기 아까운 좋은 기억이라 해도 썩어서 꽃 같은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결국은 발각되었고 우리는 남의 집을 털어 곡식을 훔쳐서라도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차라리 발각된 게 잘 된 줄 알았다. 그러나 곧 새로운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그건 그들이 오빠를 국군 부상병으로 넘겨짚은 거였다. 그들은 그걸 빌미로 우리를 끝까지 괴롭혔고 결국은 그들의 위협에 못 이겨 여섯 식구가 반으로 쪼개지는 기막힌 일을 겪었다. 그들은 부부를 가르고 모녀를 갈라놓았다. 부상병과 노인을 빼고 올케와 나를 북으로 데려가려 했다. 젖먹이는 그들도 차마 떼어놓지 못했으니 아기 업은 올케와 내가 북으로 가는 대열에 끼게 되었다. 엄마가 교묘한 꾀를 내어 함께 실려가는 트럭을 놓치게 만들고 그 후 도보로 가게 되었다. 우리는 낮에는 빈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에만 조금씩 걸어 임진강가에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숨어 지냈다. 임진강은 절대로 건너지 않기가 우리 가족이 찢어지면서 한 암호 같은 약속이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바퀴가 없어서 한강을 건너지 못했고 바퀴를 피할 수 있어서 임진강을 건너지 않을 수 있었다. 식구는 다시 합칠 수 있었지만 나는 그 겨울부터 다음의 겨울까지 1년 동안이나 생리가 멎었다가 서울이 수복되고도 한참 있다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아마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트랜스 지방 풍부한 턱지기 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중에 창궐한 그런 턱지기만으로는 심한 출혈, 모진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한 오빠를 소생시킬 수는 없었다. 나도 그때 생리만 멎은 게 아니라 성장도 멎어버린 것 같다. 반세기도 넘어 전쟁의 추위, 굶주림, 불안, 분노 등 원초적 감각의 기억은 그로 인하여 감기도 걸릴 정도로 현실적인 데 비해 현재 누리고 있는 소비사회의 온갖 풍요하고 현란한 현상들은 그저 꿈만 같다. 번화가의 환상적인 조명, 무수한 한강 다리를 장식한 아름다운 불빛,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로를 은하수처럼 흐르는 차들의 행렬을 바라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런 것들이 거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이 빠져 보이는 환상만 같다. 심지어는 내가 소유한 넉넉한 물질이나 약간의 명성, 그런 것까지 실제가 아닌 초라한 내가 잠시 현혹된 헛것이지 싶다. 어쩜 그렇게 혹독한 추위, 그렇게 무자비한 전쟁이 다 있었을까? 이념이라면 넌더리가 난다. 좌도 싫고 우도 싫다. 진보도 보수도 믿지 않는다. 김훈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다만 바퀴 없는 자들의 편이다.